예전에는 미국에 여행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아주 운 좋으면 우리나라 자동차 보면은 막 야 봤어 봤어 우리나라 자동차가 저기 한 대 지나갔어 막 소름 끼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뭉클해지고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가슴이 떨렸는데 지금 저 영상을 보니까 막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막 소름 돋고 참 뭐 다시 한번 감회가 새롭네요. 네, 이렇게 좀 모아서 보니까 와 우리가 이런 업적들을 이뤘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곁에는 멤버들도 있었고 또 많은 아미 여러분들도 있었고 참 행복했던 뭔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까도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그래미 어워드 후보 지명됐다고 할 때 이거 뭐 너무 깜짝 놀랐을 것 같아. 그때 얘기 좀 해줘요. 진짜 약간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 아니었나 싶은데 기대 안 했잖아요. 네, 그때 진짜 기대 안 했고 딱 저희가 유력한 후보가 몇 개 지나가고 대상 쪽 후보는 솔직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거 못 받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상황에서 가운데 딱 떴잖아요. 다이너마이트 BTS. 뭐 놀라서 핸드폰 던지고 네. 야 그래도 휴대폰 던질 정도면 진짜 성공했다는 거죠. 네. 휴대폰이 또 튼튼해요. 아, 저희가 거기 모델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휴대폰이 튼튼해요. 아, 짱짱하더라고요. 네. 아니요. 사실 내가 후배들한테 이제 농담으로 무슨 일 있어도 뉴스에 나오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. 많이 들었죠. 그게 많이 들었죠. 네. 네. 뉴스에 나오면 일단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고 그렇죠. 지금 왜 뉴스에 나지? 야 이렇게 긍정적 이고 행복한 일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가수 뭐 혹은 연예인이 어디 있겠어, 그치?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, 뉴스에? 진짜 많이 들었고 처음에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17년 만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뉴스 보면 심장이 벌렁거려도 방탄소년단이 아, 그렇죠. 보통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을 때 그렇죠. 이제 나오잖아요. 요즘은 그래도 많이 조금은 괜찮아졌는데 아직도 가끔 뉴스에 나오면 약간 소름 돋아요. 워낙 뉴스를 많이 보시니까 또 그렇지, 그렇지. 저희 할머니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뉴스 나오면 이번 그래미 어워즈 보면서 모든 방송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비슷하구나. 끝까지 안 보여주고 네. 안 보여주고 채널 딴 데 못 돌리게 이렇게 만들다가 마지막에 맞아요. 딱 보여주는데 그냥 우리나라 방송쟁이들이나 뭐 미국 방송쟁이들이나 다 비슷하구나.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일찍 나올 줄 알았거든요. 그렇지. 네. 근데 저희 계속 기다렸잖아요. 네, 맞지, 맞지. 기다리다 잠들고 그랬었는데 마지막 앞에 순서 이제 그러니까. 너무 감사하고 사실 진짜 행복한 일이긴 하지 BTS가 그래미 어워즈 마지막을 장식한 셈이니까 아, 그렇죠. 사실 진짜 대단한 것 같긴 한데 후보도 후보지만 단독 무대도 뭐 네.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어요. 어땠어요? 사실 단독 무대를 좀 더 바랬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희들이 이제 특히나 요즘 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무대를 할 일이 잘 없다 보니까. 그렇지. 아 그냥 무대라도 멋있게 하자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, 저희들한테. 예전에 저희가 그래미 그 수상하러 갔을 때가 있었는데요. 그때 시상. 그래미? 예, 시상하러 갔었는데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? 난 남주이면 최우선인데. 시상하러 갔는데 그때 저희가 시상하면서 뒤에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. 되게 유명한 그 가수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한국어로 된 노래로 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무대를 진짜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. 아 그래서 다들 단독 무대를 네. 더 절실하게 원했군요.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. 서울시 야경이 쫙 보이면서 맞아요. 근데 저거 어디서 찍었지? 어떻게 찍었지? 그 얘기 좀 해줘요. 일단 뭐 엔딩 부분은 헬기장에서 찍었고 그 앞부분은 좀 이제 다른 곳에서 세트를 빌려서 이렇게 원테이크처럼 했는데 RM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야, 이 영상은 우리가 진짜 죽기 전에 손자의 증손자까지도 볼 수 있다. 잘하자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들 그 얘기를 듣고 욕심이 생겨서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다시 하자 이래서 원래는 한 2시간 정도 잡혀있던 촬영에 한 4시간, 5시간 그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. 새벽까지 찍었죠. 저희 이제 여의도에 새로 올라가는 그 멋진 건물 있잖아요. 아~ 거기 옥상인데 그다음 전날따라 미세먼지가 최근에 한 그렇지. 150까지 올라왔었던 때가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때 찍어서 약간 좀 아쉬웠어요. 근데 좀 뿌옜는데 하면서 약간 쇠만 나고 그랬지. 목에 자꾸 피만 나고.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 야외로 나가기 전에 있는 세트가 그래미의 그 LA 있는 세트랑 똑같이 지어진 세트.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있지만 LA 있는 그래미 세트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밖으로 나가 보니까 여기가 여의도 서울 여의도 아, 네, 이런 그렇지, 네, 그렇지. 연결돼 있다 뭐 이런. 네. 그런 컨셉이었어요. 이 영상은 진짜 얘기 많이 들었죠? 너무 그렇죠. 근사했다고. 네. 네. 사실 뭐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런 뭔가 멋진 야경을 또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멋있지, 되게 야경. 좋았었던 것 같아요.
근데 인터뷰한 것도 많이 보고 뭐 지금부터 시작이다 뭐 괜찮다 하지만 솔직히 아 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 아쉽죠 너무 아쉽죠 솔직히 네. 저희가 또 SNS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어요 그게 이제 발표되는 순간에 그 영상을 저희가 찍은 게 있는데 다들 발표되고 나서 탄식이 그 소리 그 안에 있는 아, 그 안에서 소리 없는 거 근데 순발력이 대단하던데 레 하니까 벌써 탄식을 하던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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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냐 야 되게 오랜만이다 야 시상식에서 롤러코스터 타는 거 같아 왜냐면 BTS 아니면 다이너마이트 B 아니면 다가 나와야 되는 B 아니면 다가 나와야 돼 아 오케이 아, B 아니면 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네.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끼리 약간 합리화를 한 게 이제 그래미는 트로피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단독 무대를 하는 팀은 20팀이 안 된다 그치. 그러니까 단독 무대가 더 좋은 거다 무대가 더 값진 거죠 네. 아 그렇네 어 그렇네 네,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뭐 200개 포함되는 거랑 20개 포함되는 거랑 느낌이 다르네 아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뭐 근데 사실 이제 처음 후보에 맞아요, 맞아요, 맞습니다. 아 우리가 너무 진짜 첫술을 배부르려고 했다. 이번에 무대를 해서 이게 어쨌든 그 레코딩 아카데미라는 그 회원들이 투표해서 받는 상이거든요. 맞아요. 우리가. 그래서 이 무대로 눈도장을 찍었으니까 좀 더 이제 그 회원님들한테 좀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았겠나. 네, 네 그렇죠, 그렇죠. 네, 네. 아니 근데 멤버들끼리 솔직히 그런 얘기 이렇게 나누잖아. 야 이게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. 약간 불안하기도 해. 오, 아니야 그냥 즐기자. 어때요 멤버들끼리는? 지금은 좀 조금 내려놓고 좀 즐기게 됐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저희가 막 너무 얼떨떨하고 그때 막 뉴스 보도가 엄청나게 막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우린 그냥 원래 우리가 하는 좋아하는 일을 그냥 계속 열심히 했을 뿐인데 마치 막 국가대표가 된 것 같은 아~ 그런 부담감이 막 들면서 아~ 성과를 막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엄청 컸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네. 사실 뭐 참 즐기면 되는데 그 즐기기가 그렇죠. 지금은 이제 괜찮잖아요. 지금. 네, 지금은 많이 좋아요. 지금 많이 좋아요. 매 순간에 어떠한 일이 있든 감사하면서 살자라는 네. 게 또 그래요. 그래요. 감사하면서 살고 그냥 열심히 살자. 그렇지. 어, 진짜 그래서 멘탈 관리, 뭐 정신 건강 진짜 아주 잘 관리를 해야 돼요. 아, 네. 그렇죠. 그럼요. 네. 네. 중요합니다.